앞서 살펴봤던 에피소드를 되새기면서 칼만 필터의 또 다른 어떤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Autonomous Vehicle Competition에서 구글 자동차가 경주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죠. 미래가 지금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 중간에 와 있겠죠? 이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진을 찍었을 때가 시점이 T0입니다. T0, T1, T2 각각의 시간 간격으로 일단 다섯 개의 간격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때 T0에서 얘의 로케이션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로케이션 수치도 정확히 나오고, 근데 빌로스티는 사진만 봐서는 알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률 분포, 가우시안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그 사진에 나와 있는 자동차의 모습만 가지고는 걔의 정확한 속도를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GPS 정보가 사진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사진을 찍은 사람과 자동차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혹 자동차가 사진을 찍은 사람 위치와 같다 하더라도 GPS 오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차 범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사진만 가지고 속도는 더더욱 알수 없으니까 속도의 오차 범위는 훨씬 커지고 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길쭉한 모양의 어떤 가우스 분포가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T0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속도와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동 거리의 관계는 이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울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속도가 높다면은 어느 한 시점에 찍은 사진과 다음 시점에 찍은 사진에서 그 로케이션 이동 거리는 이렇게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역시나 그 속도와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둘다 오차가 있으니까 속도 측정에도 오차가 있고 로케이션 측정에서도 오차가 있으니까 결국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차원 형태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T1 시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T1, 그러니까 1초라고 합시다. 1초가 지난 시점입니다. 1초가 지났을 때 얘를 사진을 딱 찍었더니 로케이션은 이렇게 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걔의 속도와 이동 거리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파란색 표현인 직선으로 표현된다 그러면은 정확히 이동 시점 거리를 그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아는 것만으로 저 친구의 속도를 정확히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죠. 이두 가지 정보가 다 있다고 할때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뭔가요? 첫 번째 정보는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이동 거리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직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획득한 정보는 그 친구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의 정확한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충분히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로케이션과 빌로스티를 측정한 둘다 우리가 오차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와 빌로스티와 이동 거리 간의 상관관계도 오차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점을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GPS 정보도 오차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두 개의 확률 분포가 만나는 이 지점이 포스티어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진에 알고 있던 빌로시티와 로케이션 간의 상관관계가 프라이어가 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측정한 매저먼트가 되는 거고 이 프라이어와 매저먼트를 곱해서 포스티리얼 분포가 나오는 거죠. 즉, 이 포스티리얼 분포의 민을 중심으로 특정한 오차 범위 내에 그 자동차가 위치한다는 거죠. 로케이션 안다고 한다면은 로케이션을 안다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의 속도가 어떤 평균점, 뮤를 중심으로 어떤 배리언스 내에 분포하는지를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로스티를 만약에 알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러스트만으로도 걔가 어느 로케이션에 어떤 존재할 확률을 확률 분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좀 꼬인 것 같은데 그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정보를 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확률 분포죠. 또한 이 확률 분포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prior와 posterior measurement를 합쳐서 곱한 거죠. 곱해서 posterior가 구성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들을 커브처 형태, 직선이 아니고 커브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